아, 이거는 진짜 완전 공룡 꿀하고 같이 있는 오늘 처음으로 오 이런 공룡 원리통. 자, 이거 이제 야, 이거는 내가 찜했는데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앞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기증해야 됩니다. 이 공룡의 머리는 내가 찍어놓고 절대 못 가져가게. 이 정도 크기니까 내손 잡으세요. 요거 제 손이에요. 제가 찜했으면 찾았습니다. 눈하고 코뿔까지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이거는 자연사 박물, 국내에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 이름까지 지어줄 거예요. 얘는 뭐라고 지어놓을까? 정인도 있는데, 야, 이거 뭐라고 할까? 아, 이 공룡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 너무 이쁘게 나왔다. 완전히, 야, 이거 거꾸로 한번 해볼게. 이게 거꾸로일 수도 있거든. 자, 항상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공룡은 위아래가 옆으로나 완벽한 모델이라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공룡 같은 느낌. 철에도 공룡 같은, 요게 더 정확하네. 이거는 조금 코뿔, 요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보통은 내가 이쪽으로, 요런 느낌이 그 공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면 여기 이빨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코가 맞, 저 뿔이 여기에 맞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얼굴 한번 해봐야지. 예, 이빨이 있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입일 수도 있어. 아, 여기 맞네, 맞네. 얘가 맞다. 얘가, 여기 이게 조금 예, 요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지.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